그러면 자녀의 양육을 네. 네. 양육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엄마를 더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양육. 훨씬 좋아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양육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제가 돼야죠. 그렇죠. 예. 저도 저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양육권 포기할 수 없죠. 예. 그러면은 저는 절대 포기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정도예요. 저는 돈보다도 더 귀라고 보거든요. 예, 절대 포기 못 하는데. 사실은 얼마 중요해? 제일 중요하지 사실. 아이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자랐습니다. 그렇죠. 만 14세입니다. 네, 만 14세여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도 거의 뭐 우리 저 엄마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외식을 못하게 하니까. 탕수육도 못 먹겠죠. 아이는 지금 엄마랑 몰래 외식 나갔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욕 바가지로 먹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한테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자녀분은 원고가 키우는 것에 대해서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만약 이혼을 하신다면? 아니요. 그렇진 않나요? 네. 양육권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의 네, 양육자가 아이가 네. 진짜 아빠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 화를 내는 모습도 많이 봐왔고 내가 이제 위축되어 있는 제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도 많이 봐왔고 얘는 벌써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서도 이건 진짜 제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애한테 충격이 막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는 정말 반대 의사가 있는 게 네. 지금 저거는 아니, 아내의 의견이잖아요. 제가 왜 무시하고 그럽니까? 저는 절대 그런 적 없고요. 그냥... 화를 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어우, 진흙탕이에요. 네, 잠시만요. 네. 네. 화를 낸 적도 없고요. 그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뭐 컴퓨터 업그레이드 네. 이번에 확실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게임할 때, 뭐 현실. 네, 돈 찔러주고 몰래. 왜? 근데 밥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이제 생활비 개념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아니, 제가. 그럼 이거랑 현질은 되고 밥은 안 되는 건 무슨 경우예요? 아들한테는 제가 더 다른 개념의 이제 그런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충분히 중간중간에 많이 찔러준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들한테 물어봐도 좀 자신이 있다는 그게 거예요. 아시죠? 지금 양육자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 부분 좀 처리하고 네. 다른 말씀 좀 해주시면 네. 게임이 더 쓸데없는 돈인데 그거가 아니더라도 네. 저는 그동안 양육을 아내가 도맡아왔던 거는 아내가 그동안 양육을 계속 도맡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정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지냈거든요 뭐 그리고 뭐 공부해라 뭘 못하고 그래도 전혀 저는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양육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밥도 못 하시잖아요. 아직 요리도 못 하시고. 16년을 안 하셨으면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은 말인데. 선생님 저희가 네. 그러니까 양육권과 관련해서 네. 뭐 이게 얼마나 절실한 심정이냐면 아들을 위하고 만약에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 재산 분할 7:3 양보를 할 생각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원고는 양육권도 가져가고 태산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고요. 저희는 양육권을 가질 수 있으면 다 그 정도는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우리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거든요. 근데 아이 의사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나이니까. 저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혼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제 솔직히 형이 풀러 온 거잖아, 풀러 온 거잖아. 우리 막 풀러 온 거야? 풀러 온 거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미쳤다고. 근데 만약에 하면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는 엄마랑 아빠가 이제는 둘 중에 너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어디로 갈 거야? 나는 그냥 할머니 따라갈게. 는 그냥 아직 모르겠어? 모르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 난 엄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누굴 그러니까, 택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 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깊은 아이예요.